근데 왜 눈 밑에까지 울세라를 왜 애초에 하고 싶으셨어요? 또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레이저를 또 하시겠다. 그리고 밑에만 위축을 확 시켜버리니까 이 위에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쭈구쭈구. 선생님 혹시 그 글 쓰신 것 중에 네. 울세라 부작용으로 아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. 근데 우리 병원에 네? 볼꺼지 그러니까 내가 쓴 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어느 부위에 잘 오냐면 여기 눈 밑에 진짜 많이 와요. 케이스들 우리 병원에 진짜 많은데.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. 근데 왜 눈 밑에까지 울세라를 왜 애초에 하고 싶으셨어요?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딱히 안 해도 될 얼굴인데 과하게 한 케이스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냥 모르고 하신 거냐 아니면 그쪽 병원에서 그렇게 권한 거냐 아니면 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냐 이제 물어보면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지방 이식을 뭐 했는데 너무 과하게 돼서 아니면 뭐 필러를 넣었는데 뭐 너무 과하게 돼서 아니면 뭐 다 사연은 있으세요. 시술이 꼬리를 물고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.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. 어떤 시술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울세라를 한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아 지방 이식이 너무 과하게 됐어. 그래서 그거를 난 녹이고 싶어서 갔더니 울세라를 하래. 그래서 한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4.5 그걸 물어봐요. 매티브로 혹시 아니야? 그러니까 지방을 녹여야 되니까 세게 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.5 팁으로 뭐 눈 밑에 다 쌌대.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안쪽에 그러면 위축될 거 아니에요, 당연히. 안쪽이. 그러면 피부 겉면의 탄력도 그러면 얕게도 잡아줘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고주파로 한다더니 아니면 여기 울세라도 1.5 팁이 있잖아. 그러면 같이 이렇게 층층별로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위에는 그대로 냅두고 밑에만 위축을 확 시켜버리니까 이 위에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, 쭈글쭈글. 그래서 이제 비닐 주름처럼 이렇게 확 진짜 딱 육안으로 봐도 스트레스 받겠다 그 정도로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또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레이저를 또 하시겠다 그래.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우선은 기다려 보자. 왜냐면 이 자체도 우선 재생 기간이 필요하고 안쪽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또 다른 시술을 해버리면 그게 또 해가 될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재생을 유도하는 뭐 다른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고 경과를 보면서 그때 뭐 탄력을 잡는 다른 레이저를 한다든지 좀 시간을 두고 저는 치료에 임하고 있고 막 왔다고 아유 잘 오셨다고 막 바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. 볼꺼짐이 생기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를 왜 받았냐면 저는 원래 제가 하는 시술들을 다 받아봅니다. 이 울세라는 사실 혼자 받기에는 뭐 자학하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못 받을 정도는 아닌데 혼자 하기에는 막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일부러 딴 데 가서 받았었거든요.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 4.5로 뭐 몇샷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어요. 얼마나 진짜 볼꺼짐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생기는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. 살신성이지. 네, 그래서 일부러 좀 과하게 내 얼굴에 안 맞는 시술을 애초에 선택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해봤는데 저도 당연히 너무 가서 안 그래도 없는 볼살 그때 볼꺼짐이 살짝 왔었거든요. 다 돌아와요. 더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.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고? 네, 괜히 하다가 진짜 후회하시는 분들 저 정말 너무 많이 봐서
그러는 거예요. 그 순간에는 만족할 수 있죠. 그거 막 채우고 하는 거는 필러나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. 근데 그 또한 그거에 의해서 원치 않는 현상들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. 네, 그럼 또 계속 그거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나랑 맞는 시술을 선택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했는데 원치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화상이나 진짜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지만 볼거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두면 돌아오니까 조금 두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이 자체가 막 잠도 안 올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다. 그러면 뭐 해야죠. 어쩔 수 없죠.